잘 어울리신 거예요. 가을 남자 같은 느낌. 여기요? 예쁘죠? 예뻐. 귀엽죠? 귀여워. 뒤에 이름 리본도 달았어요. 보고 얘기하세요. 그래. 보고 얘기하세요. 보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봐주시면 안 돼요, 리본? 받았어. 리본 달았다니까요? 아우, 예뻐. 아이고, 예쁘네. 소희 오늘 가을 남자네요? 이거 잘 어울리지 않아? 괜찮아? 분위기 있는 남자. 좋아요, 좋아. 좋은데요? 고마워요. 니들 덕에 산다. 해운대 진짜 오늘 날씨도 좋고 기분이 너무 좋다. 그래요? 그러게요. 아, 오늘 제재님 어떻게 오시려나? 궁금하네. 어떻게 오는 게 뭐죠? 항상 이제 그 영화의 팀에 맞게 저 뒤에서 넘어오신 거 같아. 오! 어, 나가는 게 전혀 느껴지지 않아. 이거 전기차야? 아니야? 하이브리드야? 오, 너무 전기차 같은데? 이거 타고 우리 목동 SBS까지 가겠는데? 왕복할 수도 있어, 이제. 아니, 요새 진짜 좋아졌다. 심지어 전기차가 아닌 거잖아. 저희가 사실 이 부산까지 온 이유가 차승원 배우님이랑 한유주 배우님을 저희가 문명특급에서 만나 뵀었는데 그때 또 너무 기억이 좋아가지고 두 분들이 또 부산에 계시다니까 저희가 그분들 탁 보고 왔죠. 물론 조진영 배우님 그리고 오승훈 배우님도 굉장히 미담이 넘쳐나시는 것 같고 역시 이 업계에서 오래 일하시는 분들은 다 이유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처음 해보시는 거예요, 문명특급? 한 번도 안 해봤어. 승훈이? 네, 전 당연히 처음이죠. 누나 몇 번 해보셨어요? 나는 세 번째인가? 진짜 배우들마다 다 연구하고 그 배우들 필모 다 짚고 땀티슈 챙기죠. 준비 많이 하시고. 승훈이 형은? 선배님 내려면 이거 한번 해야겠다. 승훈 선배는 항상 현장에서 본인이 제일 먼저